비싼 옷만이 좋은 옷이라는 생각과 거치장스러운 것을 걸치고 공연히 뽐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간소하면서도 멋있는 복장으로 새봄을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주부들이 부엌일을 할 때 치마끝이 질질 끌리는 거치장스러운 한복과 또 아래 위 합해서 400원이면 갖출 수 있는 이러한 간소복,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집안 청소나 작업에 알맞는 골덴 작업복, 손수 만들면 200원이면 된답니다. 또한 치마 한감으로 만들 수 있는 치마 저고리가 붙은 원피스,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도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노래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숙자 양의 노래 처녀 뱃사공. 블루벨스의 사치와 낭비를 대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권장하는 노래, 이거 되겠습니까? 해가 뜨면 떴나보다, 지면은 떴나보다, 손 하나 갖다 갖고 하품만 하면서도 어떻게 안 될까, 어떻게 되겠지, 기분만 내려드니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아, 안 됩니다.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가 2월 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수많은 레슬링 팬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영철 선수 대 일본의 아라쿠마 선수와의 대전인데, 첫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제3일의 경기에서는 우리 장영철 선수가 일본의 아라쿠마 선수를 2대1로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동안 사회의 물의를 일으켰던 위조지폐범 일당 2명이 경상남도 거창읍과 대구시에서 각각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5.16 이전 인천시장에서 옵셋트 인쇄기와 아연판 등을 사들여 대구에 있는 자기 집 다락에 비밀실을 꾸민 후 지난 2월부터 500원권을 위조 발행했다고 하는데, 일당 중 한 명이 1월 14일 오후 거창읍 내 어떤 술집에서 위조지폐 500원권을 낸 것이 단서가 되어 거창경찰서 서영사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공범 한 명은 1월 15일 새벽 급파된 형사대에 의해서 대구에서 검거되었습니다. 나일강변에 있는 고대 이집트 예술의 본고지인 하라우포 사원 일대는 가장 야심적이고 거창한 아스반댐이 완성되면 물에 잠기는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 유적은 19m 이상이나 되는
문지개 조각에서 내부에 있는 고대 여러 신들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스반댐이 완성되면 길이 480km의 호수가 생기게 되어 여기 유적을 운반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호수에서 60m 위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적 보존 사업을 위해서 3,600만 달러가 드는데 미국과 아랍공화국이 경비의 3분의 1을 분담하고 나머지는 유엔 가입국에서 모금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성에서는 새로 고안한 자동차를 시험했습니다. 이는 군용으로 제작된 것인데 미시시피 주의 진탕인 늑지에서도 나사 모양의 바퀴로 추진되어 진쇄가 자유자재여서 폭이나 기동적이라고 합니다. 한 톤을 실을 수 있는 이 나사 바퀴 자동차는 길이가 4m 반으로 운전도 결심 안 들이고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비록 처음은 군용으로 제작되지만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용성이 광범위해서 일반용으로도 그 효능이 인정받게 되리라고 합니다.